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김명수. 생일 축하합니다. 자, 케이크 나와주세요. 아, 진짜? 갑자기 결정 없다고. 이렇게 갑자기 이벤트 센스가 없어요. 이렇게 확실히 1스피릿 못 따라가네요. 저희가 진짜 아, 센스가 없어요. 저희 제작진분들이 울지마 울지마 울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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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난 7년 동안 이렇게 이걸 처음 받아보는 것 같은데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3월 4일에 이렇게 행복한 추억을 주어서 너무나 고마워요 이렇게 좋고 행복한 추억을 줄 만큼 내가 그 정도의 사람이었던 걸 할 생각이 드는데 정말 많이 고맙고 그리고 그런 만큼 앞으로의 함께할 추억들이 많을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저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. 사랑해. 나도. 사랑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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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많이 사랑합니다. 그러니까 언제나 함께했던 것처럼 계속 같이 가요. 감사합니다. 울어라. 울어라. 진짜 울겠다. 진짜 울겠다. 울지마. 또 명수가 되게 마음이 여려요. 되게 맞아요. 늘 팬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얘기 들으면 눈물 좀 나는 거 알죠? 근데 안 그래도 오늘 이제 리허설 하기 전에 밥 먹으면서 송열이가 너 오늘 생일 파티 할 수도 있겠다 라고 했는데 명수가 에이 안 해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진짜로 하니까 제가 명수였으면 퐁퐁 울었을 것 같아요 과연? 아니야 이렇게 또 근데 이벤트를 준비해 준 것도 되게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대신 진짜 감사합니다 대신 울어주세요 이런 얘기하면 보통 조금 찔끔하는데 안 하네 독한 그러지 마요 그러니까 못하네 지금 저 원래 피아노 누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문입장이 없으니까 문입장 근데 진짜 고마워요 진짜 오늘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늘 그랬지만 내 인생의 7년 동안 시간이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뭐 끝날 것처럼 얘기 앞으로 계속 될 건데 그러니까 앞으로도 같이 잘해보자고요 감사합니다